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방송을 4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이 당분간은 수업 마치는 시간이 3시 반이에요. 그래서 4시에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우리 신하여 가수님께서 오십니다. 몇 학년? 몇 반? 오늘 몇 학년 몇 반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하요 가수님, 몇 학년 몇 반? 당신의 꽃 노래를 가지고 계시는 분, 신하요 가수님께서 오셔서 저녁 방송, 저녁에 9시 방송을 같이 할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햇살 맑은 날, 굉장히 지금 오늘은 가을 하늘이 엄청 푸르러요. 더 높아요. 아마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한들 지금 굉장히 기분도 상쾌하고 이런 오후 시간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 이런 날에 우리 신하요 가수님 오셔서 최수연 TV 방송을 함께 해주신다니까. 제가 더없이 기쁘고요. 이렇게 목이 막히나 봐요. 신하요 가수님 오신다니까. 어쩌다 사이가 되신 분이죠. 오늘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시간 함께 하기로 해요. 저는 지금 수업 가는 시각장애인 앞에 차 세워놓고 잠깐 방송을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유치님들하고 인사를 하게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커뮤니티도 좋은데, 우리 유치님들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해도 마음은 변치 않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못 찾아가고 해도 저에게 사랑 많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스패너 분들 엄청 고생이 많으세요. 스패너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고요. 오후 4시에도 만나고, 오늘 밤 신하요 가수님 밤 9시에 저랑 함께 콜라보를 하니까 밤 9시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서 이따가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행복 가득한 가을. 좋다.